웬만한 건 터치해. 왜 자꾸 언더해. 현재 조성화 무단 이탈로 이미지가 되고 천왕원 감독이 경질이 됐는데 이 모든 것을 김연경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반응이다. 예전부터 있던 악습을 김연경이 없앴는데 조성화는 후배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물과 국을 받는 장면이 아무 문제 없이 공개되면서 다시 악습을 부활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 고참들에게는 꼰대라고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본인의 행동은 더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태업성 플레이 논란이 많았는데 이것이 한 번에 터진 것이다. 선수들이 잘 따르는 덕장 스타일의 선남원 감독이 오죽했으면 폭로를 했을까 싶다. 당시 인삼공사에서 나올 때 선수들이 이별은 매번 힘들고 아프고 누구보다 선수들을 아끼셨다고 할 정도로 선수들을 잘 챙기는 감독이었는데 이번에는 선남원 감독은 선수들이 특히 조성화가 대답조차 하지 않았고 김사나 코치도 선수를 따라 이탈을 했는데 사표를 반려해서 팀에 남는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한다. 말로는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선남원 본인도 제 건강이 안 좋다고요 라는 식으로 반문을 했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쌍둥이들에게 저격을 당했지만 꿋꿋이 참았던 김연경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김연경은 김산희와도 친한 사이였고 할 말은 하는 성격이다. 이전에도 올림픽이 끝나고 김연경을 불러세워 대통령에게 인사해라, 포상금이 얼마냐고 무례한 인터뷰를 했을 때도 일침을 날리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나온 산에 나와서도 디즈니는 배구를 못하는데 왜 인기가 많은지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기도 했다. 친분 있는 사람들 많은 팀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팀 내에서 해결이 되기를 원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결국 이러한 상황까지 와서 김연경이 입을 열었다. 단순히 쌍둥이처럼 조성화 선수 저격성 발언이 아닌 우린 그 그릇을 채우고 있지 못한 느낌이라며 배구인 전체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보인다. 정말 누구와는 다르게 실력부터 인성까지 겸비한 김연경을 우리는 그저 빛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